박정희 대통령은 중앙관세에 대한 연두순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순시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올해에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농수산부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에 힘써 2, 3년 안에 이를 달성하도록 하며 담수호의 양식을 권장해서 식량 증산에 이바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새마을부락의 책임을 지워서 물고기 양식 기술을 보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공부를 순시한 자리에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인 그리고 국민의 힘을 합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건설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선별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과학기술처를 순시한 자리에서는 작은 에너지 문제, 즉 농촌의 부엌 구조라든지 효율적인 연탄 사용법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교통부를 둘러보고 종합수송대책을 세워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물량 수송의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부문부터 먼저 투자해 나가라고 말하고 문교부에서는 문교당국과 각 대학 총학장들은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기분으로 모든 학생이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